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마실 때 오늘도 고자이마스. 오늘은 2022년 1월 1일이고 새해로 오키나와에서 맞았어. 오늘은 이제 오사카로 돌아가는 날이야. 바이바이 게스트하우스. 나름 편했어. 2층 침대긴 했지만 나름 오는 사람들도 점잖았고 좋았어. 이제 나는 이 가방 무거운 걸 메고 어디 멀리 나갈 자신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출리성 앞에까지만 갔다가 좀 이른 시간에 점심 같은 거 먹고 공항으로 바로 가게. 무리하지 않게. 일단 출리성 게스트하우스 나오자마자 늘 보던 이 풍경도 오늘이 마지막이네. 또 언제 오키나와로 올지 모르겠지만은 왜 오키나와가 포켓몬스터랑 제휴하는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있더라고. 이제 나는 모노레일 타고 여기 있는 모노레일 타고 슈리성에 잡혀서 슈리성 역에. 가방이 무거운 관계로 매우 천천히 걷고 있다. 오늘 호랑이 해. 올해 호랑이 해. 호랑이 뭔가 슈리성 같은 곳으로 나왔어. 근데 여기는 뒷길이고, 슈리성 뒷길이고, 원래 루트는 이렇게 길 따라가서 정문 쪽으로 가는 게 원래 루트니까 나는 원래 루트대로 갈게. 시간도 많고 힘안 들이고. 슈리성 성 아래 마을 저 끝에 슈리성 스물스물 보이네. 괜히 일로 왔나봐. 꽤 많이 돌아가는 기분이야. 뭔가 호스가 나갔어. 호스 평화롭구만. 묶인 새다. 묶인 새. 가마우지 우리 철새들이 여기서 있는 것 같아. 목이 되게 많이 늘어나네. 드디어 슈리성 공원 간판이 나왔어. 힘들어, 힘들어.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곤 타임. 일주일 내내 여행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 정도 쉬었다고 해도. 수리성 공원 도착했어. 좀 저기 벤치에 앉았다가 한 10분 앉아간다. 바쁠 거 없다. 수리성의 입구가 보인다. 입구만큼은 안 불타올랐으니까. 되게 중국식 문화랑 일본식 문화랑 지들 유큐 문화가 혼합 짬뽕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오키나와 슈리성. 오, 슈리성 성벽들이 보인다. 슈리구스크. 얘는 아마 다 이미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지? 공사. 칸카이몽. 중문 그 정도 되겠지? 시사. 얘는 시사라기보단 거의 회태에 가깝지? 중국 문화 받아서 그런가? 역시 슈리성 거대해. 이게 슈리성이 그 뭐냐 다시 만든 거야. 이거는 최근에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년에 걸쳐서 다시 만든 건데 전쟁 때다 파괴되고 거의 완성되자마자 한 1년도 안돼 수도 불난 거지. 되게 비운에 있는 비운에 오키나와 그 삼국시대에 있던 사람 중한명 중산왕. 그 중산왕이
여기 슈리성을 거점으로 오키나와 제국, 그러니까 오키나와 통일했지. 이걸로 만든 거 봐. 깔끔하잖아, 돌을 쌓아 올린 게. 최신 기술, 최신 기술. 열심인가 봐. 종 치지, 종. 화재 때 이 용상은 버텼나봐, 화재를. 그래서 거의 모셔두고 있네. 나무가 아니라 돌이라서 버틴 거 아니야? 하긴 뜨겁지. 뜨거우면 돌도 깨지지. 저 노래하는 건 1월 1일이라서 하는 것 같아. 신년 어쩌고 저쩌고 행사하는 것 같았어. 여러 가지 노래를 해주나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슈리성 본당인데, 본전은 뭐 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불 타서 다 없어졌거든. 공사 중인 것만 볼 수 있을까? 슈리성에서는 이 풍경만 봤으면 됐어. 원래 본전이 불이 안 탔으면 봤을 텐데, 불 타고 없어졌으니까 슈리 산하 마을만 보고. 비둘기가 있었네. 깜짝이야. 슈리 비둘기야. 슈리 비둘기. 보통 비둘기와는 다르게 금색깔 깃이 인상적이지. 는 내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야. 여긴 서쪽 회랑인 것 같아. 서쪽 부분에 있는 상벽. 전망대야, 전망대. 상벽 위에 올라왔다. 역광이라 제대로 보이진 않네. 이 콘크리트 건물 많은 쪽이 나하.
아, 공항탑도 보이네 멀리. 비행기도 날아가네. 반대쪽 마을이야. 오키나와도 산이지. 다 언덕백이 산이 많은 동네라 건물들이 달 동네처럼 산 위에 있어. 역시 다 씻은 성들은 그 맛이 안 나. 까리한 맛이 안 나. 깔끔하긴 한데 이런 거의 꽁끓이로 매운 것 같은 느낌이잖아. 뭐라는 곳이었을까? 당연히 큰 곳이 있으니까 건물이나 그런 게 있었겠지? 이야, 여기가 슈리성 분당 쪽인데 뭔가 난잡하지. 앞으로 슈리성은 재건될 것입니다. 근데 슈리성 재건이 되게 힘든가 봐. 지금껏 만든 것도 20년 걸쳐서 조금씩 재건해 놓은 건데 그걸 1년도 안 돼서 다 태워먹어 홀랑. 일단 전망이 좋아서 400엔 주고 유료 구역으로 들어왔어. 역시 전망 좋아. 성에 왔으면 최정상을 찍어야지. 원래 슈리성 내부 안에 막 중국처럼 삐까뻔쩍하고 황금 장식 있고 어전 있고 성처럼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홀랑 다 태워 먹었어. 홀랑 태워 먹고 이제 터밖에 안 남았어. 이걸 이제 또 20년 걸쳐서 재건하겠지? 터밖에 안 남았어. 사진과 아쉽구만. 슈리성 불타고 없어졌어. 슈리성 아토. 이건 거의 유적지지 이제는.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전망대로 가고 있어. 아가리지는 않아. 얘네는 오키나와 방언에서 동쪽을 아가리라고 해. 아가리. 태양이 떠오른다 해서 아가리. 딱딱 잘 만들어놨어. 콩쿠리 같지만.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하늘이 파래서 예쁘네. 또 뭐였을까? 그냥 캐슬이야. 계단이 많네. 전망 좋네. 슈리성 전망대 아까보다 훨씬 좋네. 역시 돈 준 전망대는 좋구만. 역광이라서. 와, 오키나와 마을이야. 불만 안 탔으면 향후 10년간 매우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을 텐데 여러모로 아쉽지. 와, 머리까지 잘 보이네. 슬슬 이제 슈리성도 빠이빠이다. 슈리성 전망대에서 와, 눈부셔. 해가 구름에 가렸는데도 이렇게 눈부시나. 불타고 이제 2년인가? 2년째 되는 거지. 2019년에 불탔으니까. 가설 건물 해놓고 나름 구색은 그래도 갖춰놓긴 했는데 전망 안 좋은 사람은 딱히 400엔 주고 들어올 법한 그런 건 아니고. 성 좋아하면 들어오고. 아쉬운 마음에 슈리성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이제. 바이바이.
내려오는 거 순식간이구만. 날씨 좋아라. 바이바이 슈리성. 그 날씨가 좋아서 성 잘 나온다. 파란 하늘하고 돌하고 빨간 거하고. 되게 중국식 성이 이런 느낌일까? 중국식 성은 가본 적 없지만 중국도 성이라 캐슬이 아니지, 아까 포트리스가 아니지. 또 다른 분 QK모라는 분이야. 여기 내려오면 다 내려온 거지. 다시 이제 북쪽으로 나가서 다시 슈리성 모노레일로 가야지. 점심 먹고 공항에서 대기 타면은 딱 맞을 것 같아. 슈리성 돌던 길 바이바이. 여기 오르막이지 왜? 어? 불안한 느낌에 막 때린 길 아니야? 다 내려왔다. 오키나와의 마을. 이제 거의 볼 일도 없겠네. 여름에나 한번 다시 오고 싶긴 하다. 하늘이 너무 파래가지고 사진 영상 찍기가 좋다. 오늘이 여기 왔어. 와, 저 버스는 엄청 오래된 버스다. 점심을 공항 가서 먹을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근처에서 때우고 공항에서 간식을 먹을지 고민. 바로 공항으로 가려고. 여기서 공항까지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가서 점심 먹으면 딱이야. 바이바이. 오키나와 시내. 나하 공항에 도착했어. 야, 또 비행기 타러 간다. 비행기 이번엔 일찍 왔으니까 창가 자리 죽였지. 이터도 시메나와를 해냈네. 시메나와. 예스, 공항. 티켓팅부터 하러 가서 공항에서 마지막 먹는 오키나와 밥이 하나마루 우동. 그냥 일본 체인점 우동집이야. 먹는 거에 딱히 신경 안 쓰니까. 오키나와도 이제 바이바이구만. 역시 우동은 맛있었어. 하나마루 우동. 공항에 스트리트 피아노가 있어서 연습하고 있어.
이건 어려워 어려워. 들어왔어. 이제 비행기 타고 오사카 가면 된다. 이번 여행 끝이야 끝.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해서. 탑승 대기 중. 이제 간다 오사카로. 바이바이 오키나와. 간다. 간사이 에어포트 강쿠야 강쿠. 아, 겨울의 냄새가 난다. 도착했어. 그러면 이번 오키나와 여행 7일간의 오키나와 여행도 끝. 오케이 바이바이. 다음에 또 어디로 가지? 연휴? 휴가 있으려나? 오키나와 여행 끝. 이제 차 타고 집으로 가야지. 자, 바이바이.